안녕하세요. 푸시케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미나리 영화가 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미나리 영화도 보았고, 그래서 제가 써놓은 또 감상문도 있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촬영을 합니다. 밖에서 하려고 했는데 또 아빠가 잔디를 깎고 있어 소리가 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실내에서 하는데 실내에서 하면 좀 조명이 안 좋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읽어드리고 또 얘기를 해볼게요. 미나리를 보고. 요즘 영화 미나리가 열풍이다. 조연을 맡은 윤여정 배우님이나 또 주연을 맡은 스티븐 연, 그리고 하늘이, 또 아역의 알렌 킴, 또 노엘, 이런 친구들이 요즘에 인기가 또 치솟고 있다. 영화 자체도 아름답고 서정적인 사람 사는 이야기라 정겹고 슬프고 아름답지만 모든 후담이 나는 더 매력적이다. 우선 영화 내용은 아들과 딸을 둔 젊은 부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병아리 간병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미국 알칸소라는 작은 주에 농장을 이루겠다는 제이콥의 꿈을 가지고 트레일러 하우스에 입주하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주인공 제이콥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오직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아내 모니카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편한 상태로 느껴져 티격태격하지만 달리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심장이 약한 아들 데이비를 돌볼 사람이 없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한국에서 친정 어머니가 온갖 한국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도착하는 장면. 친정 엄마와 만나는 모니카의 연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지기도 한다. 일반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매일 텔레비전에서 레슬링을 보거나 화투를 가르쳐 주거나 욕도 조금씩 가르쳐주는 특이한 할머니와 또 미국 손자의 솔직하고 또 우스운 에피소드들이 이런 우리에게 미소와 슬픔을 같이 안겨주기도 한다. 다른 농작물에 비해 비교적 잘 자라는 미나리를 트레일러 하우스 근처 시냇가에 심는 할머니와 아이들은 조금씩 친해져 간다. 그러던 와중에 할머니에게 중풍이 찾아오고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물을 끌어다 쓰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자 모든 것이 예전 같지 못하고 아이가 아파도 병원까지 가는 거리도 멀고 점점 남편이 하는 일에 미래가 막막해지는 것을 걱정한 엄마 모니카는 할머니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족 사랑과 전원 생활에 덕을 입은 데이빗의 병도 호전되지만 제이콥이 들고 나온 첫 번째 수확을 거래처를 만들어 기분이 좋은 제이콥에게 아내 모니카는 캘리포니아로 다시 떠나려는 결심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제이콥은 알칸소에 남으려는 결심을 비치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집으로 돌아온 그들에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 있다. 쓰레기 태우는 일을 드럼통에 하던 가족의 그 습관을 할머니는 가족이 없는 사이 가족을 돕는다는 그런 명목으로 몸도 불편하지만 드럼통에 쓰레기를 태우는 일을 하다 옆 채소를 추수해 놓은 헛간으로 불이 붙어 헛간을 태우고 수확해 놓은 농작물이 그을려 손해를 입게 된다. 할머니는 자신의 잘못으로 불이 난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집을 떠나고 싶어 넋을 잃고 어디론가 가버리려 하고 데이비드는 뗄수 없는 자신의 몸 상태를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를 찾아 뛰어가는 장면은 눈물을 머금게 하는 명장면이었다. 한마디로 이것은 80년대 한국인 가족이 미국 이민을 가서 정착하려 하는 이민 1세대의 눈물겨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가족애를 보여주는 영화다. 정의삭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토대로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영화에서의 각 캐릭터는 실존 인물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 아닌 각자의 개성으로 연기하도록 자유롭게 배우들에게 맡겼다는 호감 또한 정의삭 감독의 자상하고 인간성이 드러나는 감독 스타일이 또 드러나기도 한다. 이 영화는 골든글로브 작품상에 출품했지만 극중 영어 비중이 50% 미만이라고 외국어 영화상 카테고리로 변경되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으며 미국 워싱턴 비평가 협회를 비롯하여 여러 기자상 63여 개의 상을 타기도 했다. 2월 28일 날 수상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었다. 이 중에서 윤여정 배우가 조연 여우상으로 받은 것이 26여 개가 된다고 한다. 어려서 건축가인 아버지를 따라 이민을 온 스티븐 현. 서울에서 태어나 5살 때 미국으로 와 부모가 원하는 의과대학을 포기하고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동아리에서 한 연극을 하면서 연기가 자신한테 맞는다고 해서 시작했고 헐리우드로 온 지 6개월 만에 워킹데드의 글렌 역할을 따냈을 정도로 운이 좋았다는 스티븐 현. 한국 영화 옥자, 버닝에서도 출연한 배우다. 스티븐 현의 인터뷰 중에 부모와 썬댄스 영화제에서 부모님과 영화를 같이 보며 어깨에 서로 손을 얹으며 서로의 감정 교감이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각 세대들이 서로 그리워하며 각 세대들이 서로 다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다. 옥자는 못 봤지만 버닝을 본 기억이 난다. 오클라호마에서 25일 동안 촬영을 했다는 이 미나리 영화는 가족같이 한 공간에 머물며 밥을 같이 해먹고 정말 가족같은 분위기로 촬영을 했다고 한다. 정의삭 감독 또한 예일대 작가가 되려고 입학했지만 영화가 좋아 영화를 시작하며 어쩌면 극중의 제이콥 같은 자신의 꿈만을 쫓았던 세월이 길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을 제이콥의 반추해보기도 하는 겸손한 감독인 것 같다. 윤여정 배우도 감독이 조용하고 다정하고 침착하고 자비로웠다고 기억한다며 촬영하는 내내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곤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스토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미나리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 이 미국에는 이 트레일러 하우스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아마도 그런 트레일러 하우스의 생활을 하는 이민 가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쪽에 알칸소는 그렇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더 그 농장을 한다던가 이 땅이 넓기 때문에 집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트레일러 하우스는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바퀴가 있고 그런 거를 갖다 놓고 처음 시작하는 그 미국에 이민 정착하는 80년대 스토리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내용은 거의 아메리칸 드림 뭐 그 당시에 첫 이민 세대가 와서 정착하는 모습을 그린 건데요. 다른 내용은 뭐 다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그 미나리라는 영화가 왜 미나리가 되었다는 거에 대한 또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미나리라는 그 식물이 이렇게 아무런 돌봄이 없이도 잘 자랐는데 비해서 1년은 그 나왔던 것들이 죽어야 2년부터는 수확이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민 1세가 이렇게 1년 동안 죽는 그런 거를 나타냈다면 이제 그 2세대, 3세대, 1.5세대부터 이렇게 나아지는 그런 거를 아마 빗대어서 그 영화 제목을 지었기도 하고 다른 농작물은 안 되기도 하고 실패를 했지만 미나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주 냇가에서 잘 자랐다고 해요. 그리고 이 미나리를 실제로 그 정의삭 감독님의 할머니께서 기르셨고 그래서 이 촬영할 때도 사실 그 정의삭 감독님 댁에 미나리가 있었대요. 재배한 게. 그래서 그거를 갔다가 그 시내가에 갔다 심고 촬영을 했다는 이야기도 인터뷰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후담들 그 영화를 촬영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감독이 생각하는 이 영화에 대한 생각 그리고 배우들 주연 배우나 조연 배우들이 영화 촬영에 임하면서 느꼈던 그 교감들 이런 것들이 참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영화 내용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담들이 참 인터뷰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읽는 걸 또 좋아하고 듣는 걸 좋아해요. 정의삭 감독하고 봉준호 감독하고 인터뷰를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두 분이 영화 감독으로서의 서로 이 영화를 놓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삭 감독님은 영어로 이야기하시고 또 봉준호 감독님도 영어로 하시고 한국어도 하시고 두 분 다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영화에 할머니가 미나리가 있는데 시냇가니까 뱀이 있잖아요. 뱀이 이렇게 나온다고
무섭다고 이제 손자가 얘기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섭다라는 그 말이 거기 나와요. 그 말이 사실 성경에도 있는 이야기고 그 특히 그 대사를 인용한 것은 정의삭 감독님의 친구분 중에 그 흑인 시인이 계시대요. 그 클라우드 윌킨슨이라는 분인데 영화에서 무슨 그 농장 이름을 그분 이름을 따서 또 거기에다 또 넣었다고도 하고 그분이 지은 시 중에 그런 비슷한 내용의 그 시귀가 있었대요. 그걸 내가 내 영화에 차용을 해도 괜찮겠냐고 이제 허락을 받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섭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무섭다라는 내용을 거기에 넣었다는 그 말에도 굉장히 깊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윌킨슨 시인도 이렇게 찾아보고 했거든요. 시는 다못 읽어봤지만 나중에 한번더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두 분이 얘기를 하세요. 그 할머니가 거기서 중풍으로 쓰러져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이렇게 파리가 앉았대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연출된 게 아니고 우연히 그게 됐지만 그 파리로 인해서 그분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더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봉준호 감독님이 여쭤보더라고요. 이게 연출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찍을 때도 그 정원에 있는 시체에 피 묻은 손에 파리가 세 마리 앉아 있었었대요. 그래서 그것도 우연적으로 서로 이렇게 저 파리 쫓지 말라고 스태프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좋은 찬스였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게그 감독들 그 문학적인 그 서로의 그 교감 같은 거뭐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옛날에 그 어느 감독이 그 안락가를이란가 무슨 영화에서 뭐 이렇게 기차에서 이렇게 탁 내리는데 마침 트럭이 탁 지나가면서 연기를 일으킨 그런 장면이 있었대요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을 보고 그냥 그 영화를 촬영하는데 그게 아 이거 잘못됐다 그러고 안쓴게 아니라 그 영화를 그대로 살려서 쓰면서 신이 준 선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효과를 본 적이 있어서 이제 본인들은 뭐 신이 준 파리 그러니까 여기 기생충의 세 마리 파리와 여기 미나리에서 배우님의 볼에 앉은 그 파리가 뭐 신이 준 파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담하시는 게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저는 참 좋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 에피소드들 뭐 어떤 식으로 의도를 했나 뭐그 아버님 영화를 보시면서 느꼈던 거뭐 이제 이런 얘기들 스티븐 연도 참 보니까 감독 그 감독하고의 사이도 괜찮고. 많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느꼈던 그 가족 같은 관계 이런 게 저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또 두서없이 떠들었죠. 이런 그 영화 이외에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제가 듣고 느낀 것을 또 이렇게 소감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또 여기서 마쳐볼까 해요. 또 다른 내용이 있거나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일단 이야기해드리기도 하고요. 오늘 여기서 또 맺을게요. 다음에 또 제가 그래서 이게 80년도에 한국에서 논노라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논노 옷을 제가 여태까지 이 30년도 넘은 오래된 옷을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80년대 스토리잖아요. 제가 그 아주 지금은 이 이름이 없어졌을 수도 있는 패션,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 아마 제 나이대에 되는 분들은 아마 그 논노 브랜드 이름을 아실 거예요. 저는 뭐그 80년대 옷을 막 뒤져서 제가 유난히 노란색에다가 폴카닷이 그린색으로 입는 건데 가끔 이렇게 봄이 되면 입고 싶어서 입거든요. 또그 하늘이 영화 배우가 입었던 그런 스타일은 못 입었지만 80년대 옷은 입은 건 맞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또 오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알람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Bye.